달이 지구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달에 한 바퀴 공전하다가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지구의 본 그림자에 의해 달의 일부만 가려지면 부분 월식이 일어나고 달이 본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개기 월식이 일어납니다. 완전히 지구의 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간 개기월식 때의 달은 햇빛을 받지 못하는데도 붉은색을 띠는데요. 지구의 대기가 태양광선을 지구 그림자 안으로 굴절시키고 굴절시킨 빛 가운데 붉은색이 달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월식이 달의 공전 주기를 따라 매달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. 달의 공전 궤도면이 황도면에 대해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달이 지구 그림자의 위나 아래로 지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때는 월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태양, 지구, 달이 일직선을 이루어 지구에서 개기월식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는 1년에 겨우 두세 번에 불과합니다.